제가 선생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청와대 갔다 오셨다면서요? 왜 가신 거예요? 아니 그 가봐야지 그래도 나라님이 계셨다는 자리인데. 어쨌든 나라님들이 이렇게 몇 분 계셨던 곳이잖아요. 기운이 좋았나요? 이 이야기하면 잡혀갈까 안 잡혀갈까? 왜요? 이 청와대를 국민한테 개방하면 생각한다. 왜요 갑자기? 가히 나라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맞다고 생각했다. 나는 진짜 놀랬다. 정말 놀랬다. 이거 유튜브에서 얘기한 사람 나밖에 없었다. 아 내가 청와대를 갔다. 갔는데 처음에는 야 그래도 우리나라 나라님이 계셨던 자리인데 우리가 한번 가서 구경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 실장이랑 이렇게 동생이랑 해서 갔는데 거기를 가다 보면 청와대를 이렇게 진짜 크거든. 진짜 크더라. 무슨 공원이더라고. 근데 청와대가 어찌됐든 뭐야 우리나라 나라님이면 옛날로 치면 우리 왕이 계셨던 곳이잖아. 그쵸. 거기서 뭐 높은 산 얕은 산 거기에 칠궁도 있거든. 이제 우리나라 궁을 이렇게 모셔놓은 그것도 있고 부처님 그 상 그것도 거기에 모셔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 칠궁 쪽이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항상 그런 쪽을 기도를 다니니까 그런 생각으로 딱 애둘러서 갔는데 와 나는 거기 가서 나는 깜짝 놀랐다. 대통령 가족들이 이렇게 계셨던 그 집 안 채가 마련이 돼 있어. 거기가 이제 집 형태가 있으며 건물 겉을 이렇게 다 둘러보는 장소가 있단 말이야. 이게 처음 들어갔는데 나는 뭐 본관 뭐 외교관 뭐 이런 데 다 떠나서 사는 집 어찌든 거기에 대통령 부부들이 주무셨을 거고 거기서 아침 식사를 하셨을 거고 거기서 가족들끼리 담소를 나누셨던 곳이야. 어찌됐든 성주가 가장 강한 곳이야. 거기가 주방이 있었던 자리가 있어. 주방 자리에 뒷문이 있는데 딱 뒷문 뒤에 보면 작은 골이 하나 있다. 골? 골 골짜기 물레로 오는 곳이 있어. 정말 나는 거기 들어가서 우리 실장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내가 한 3분간 몸으로 못 움직였어. 근데 이게 너무 서기가 와가지고 서기라는 게 우리가 막 온몸에 닭살 돋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찌릿한 게 온다라는 게 있잖아. 그런 진짜 신성한 곳이 있었거든. 우리가 옛날에 보면 할머니들이 장독대 위에 물 올려놓고 이렇게 빌던 자리 있지. 빌던 자리 딱 장독대 바로 옆에 이 자연에서 내려오는 물이야. 자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정말 깊은 꽃자리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궁이라 그러는데 훼손되지 않은 자연 용궁이었어. 나는 정말 그 도당에 그 청와대 도당의 주인은 거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 나라님 서거하시는 그 공간에 이 진짜 작게 흘러내려오는 물줄기가 있는데 나 거기서 나 혼자 기도하고 왔어. 나도 모르게 서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신성했다. 완전 기운이 거기 집중돼 있는 거야. 난 정말 놀랬다. 생긴 것도 딱 엄마 자궁처럼 생겼고 그게 또 거기에 말하는 식당 장독간 바로 옆이었단 말이야. 그건 자연용궁이야. 사람 손이 안 묻은 용궁이었어. 와 나는 만약에 여기에 살았으면 아침마다 이 장독대 위에 물 올려놓고 그 용궁 보고 빌었으면 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정말 살만하다고 생각. 난 그 자리가 너무 아까웠다. 역대 영부인들이 안 빌어서 이렇게 됐다. 날 죽여라 진짜. 진짜 날 죽여라 야 진짜 목이 간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가보셨으면 좋겠어. 윤석열 대통령님 뭐 김건희 영부인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청와대에는 정말 이 골 깊은 자리가 정말 있거든.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터야. 이 본관 외관 다 필요 없다니까. 진짜 이 부부들이 사시는 공간 그 바로 뒤에 이 용줄기가 있다니까. 진짜 정말 이게 딱 생긴 거는 바위가 바위 틈새로 물이 쪼르륵 내려오는데 이 바위가 생긴 문양도 딱 엄마 여자 옷무처럼 생겼다. 여자애를 나팔간 옷무처럼 생겼는데 그 위에서 보는데 와 정말 명당은 여기구나. 그래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말로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연명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진짜 이 자리에서 지켜주던 거였어. 우리가 말 그대로 천신에 비는 자리였던 거야. 와 진짜 여기 불 꺼질 때까지 내 혼자 숨어있다가 거기서 기도 한번 가보고 싶었다. 아니 정말 그 정도야. 나는 지금까지 기도를 다니면서 내 직업이 뭐야 조속팔도 기도 다니는 직업이잖아. 나는 역대급이었어. 진짜 역대급 딱 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기도처가 거기에 있었다니까. 그럼 대통령님이 거기 다시 들어가셨으면 좋겠네. 난 그래서 내가 그 앞에서 내가 한 번씩 오지랖은 거 알지 왜. 오지랖 하면 한 오지랖 하잖아. 그 뒤에 딱 섰는데 내가 딱
내뱉는 이야기가 너무 통탄스럽다라는 거야. 내가 너무 통탄스럽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운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딱 몸으로 접할 때가 있잖아. 진짜 내가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야. 어찌 이런 자리를 두고, 정말 진짜 어찌 이런 자리를 두고. 이 자리는 그 어느 누구한테도 뺏겨서 훼손이 되면 안 되는 자리였다니까. 거기 보면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엄청 크거든. 근데 용궁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일명 우리가 말하는 정말 소용궁이야. 소, 작은 소, 소. 근데 거기가 대한민국 말하는 1등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 정말 괜히 거기에 청와대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해서 말하냐면 진짜 그 자리를 가본 사람이어야 한다니까. 정말 내가 어느 정도 감을 있다는 사람들 있잖아. 그 앞에 가서 딱 3초만 그 물줄기만 봐도 뒤에 기운이란 게 뭔지 알걸. 그만큼 컸다니까. 나는 부처님, 예수님이 내 앞에 온다 그래도 그런 기운 못 받을 것 같아. 카메라 보고 다시 들어가 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난 오래 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통탄스럽고 진짜 내가 눈물이 찔끔찔끔 울컥울컥했다니까 그 자리를 보고. 진짜 신이 녹아셨다라는 거 있잖아.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개방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만큼 절대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녀오신 분들면 한 번쯤은 눈여겨봤을 거야 그 자리. 너무 아까워서 진짜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